문제를 풀 때도 답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수로 딱 떨어지지 않으면은 되게 어색해해요. 이거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잘안 돼서 정말 제가 끌어올랐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마마린입니다. 아니, 5월 초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이렇게 더워요, 그쵸? 집에서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집에서 혼공하는 학생들, 그리고 옆에서 도움 주시는 엄마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저는 최근에 아이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 기본 개념서를 마쳤어요. 덕분에 저도 몇십 년간 손을 놓고 있었던 중학 수학을 같이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쉽게 넘어가졌냐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말 위기의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단어는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 저 방법 써가면서 되게 겨우겨우, 겨우겨우 두달 만에 기본 개념서를 뗄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 5월 초가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1학기 안으로 1학년 1학기 심화를 끝내볼 생각입니다. 초등수학은 제법 쉽게 넘어갔었는데, 중등수학은 초등수학이랑은 정말 다른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처럼 이제 집에서 선행을, 수학 선행을 나가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단원별로 겪었던 어려움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떤 점을 조금 주의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초등학교 때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들이 정말 쏟아져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원 소인수 분해부터 두 번째 정수와 유리수, 그리고 세 번째 문자와 식, 네 번째 좌표와 그래프까지 정말 단어만 들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할 정도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진짜 말 그대로 단어 뜻부터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와요. 실제로 개념을 읽어봐도 단어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자 사전을 보여주고 그 한자의 하나하나의 뜻을 먼저 좀 파악해 주려고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외워버리면 며칠을 지나면 정말 깨끗하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수학을 들어갈 때는 모든 개념의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념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 개념들을 모두 숙지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개념들을 모르고 그냥 문제를 풀어버리면 문제 다 틀리거든요. 집에서 공부를 할 때는 물론 전문가들이 말하는 백지노트, 그러니까 자기가 개념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 직접 백지에다가 써보는 거. 백지노트도 물론 좋지만은 엄마가 만약에 옆에서 도와줄 수가 있는 여건이 되신다면은 아이한테 개념을 읽게 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엄마한테 설명을 하게끔 그렇게 해주면은 아이가 훨씬 더 기억을 오래 할 수가 있겠죠. 정수와 유리수 파트. 이 중학 수학이 드디어 음수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학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조금 이거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말이에요. 지금까지 초등 수학 같은 경우에는 끽해야 자연수, 조금 더 어려우면은 분수, 소수, 이 정도 개념만 알아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중학교 되니까 음수, 유리수, 조금 더 나아가면 무리수까지, 거기에다가 실수까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알고 있던 그 수가 아닌데? 문제를 풀 때도 답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수로 딱 떨어지지 않으면은 되게 어색해해요. 이거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모든 계산에서 자연수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갑자기 셀수 없는, 자기가 셀수 없는 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알고 있던 연산도 갑자기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 빼기 8. 뭔지 아시죠? 답? 예, 마이너스 3이죠. 그런데 갑자기 5 빼기 8을 3이라고 써요. 막 뒤에서 앞으로 빼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한동안 음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연산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쓴 방법은, 일단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들에 대한 개념을 좀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해서, 관련된 책들을 조금 참고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책들을 읽었냐면은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시리즈 중에서 스테빈이 들려주는 유리수 이야기, 그리고 데데킨트가 들려주는 실수 이야기, 그리고 마테마티카 수학 대탐험, 왜 피타고라스는 무리수를 숨겼을까, 이런 책들을 좀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정수와 유리수의 혼합 계산에서 만약에 괄호가 있고 괄호 앞에 뺄셈이 있는데 그 뺄셈이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있는 모든 항들이 부호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되게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호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 항들을 하나하나하나 바꿔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앞에 있는 것만 바로 바꿔줘야 되는지. 그래서 혼합 계산, 특히 뺄셈을 좀 연습을 시키려고 제가 기탄수와 K3집을 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K1 같은 경우에는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 K2는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K3이 유리수의 혼합 계산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 나눗셈을 다 다뤄볼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굳이 막 연산을 그냥 잘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막 덧셈, 뺄셈 다시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뺄셈 부분을 집중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혼합 계산이 나왔을 때 뺄셈 부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 K3 부분만 이제 풀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시면은 되게 간단해 보이죠? 아이가 생각보다 5, 6학년 때는 오히려 소수 두세 자리, 곱셈 이런 거 풀다가 중학교 때 갑자기 이렇게 한 자릿수 정수나 막 간단한 뭐 분수 뭐 이런 거를 계산을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계속 틀리기는 해도 약간 중학수학도 별거 아니네? 덧셈, 뺄셈 뭐한 자릿수 뭐 이런 거 나오네? 이거 좀 쉬운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문자와 식. 문자와 식에서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ax 더하기 b는 0. 이 꼴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저 식이 정확하게 나타난 수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a도 문자, x도 문자, b도 문자, 다 문자인데, 이게 도대체 왜 a나 b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아니라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지, 다 문자인데 왜 하필 X라고 하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자도 또 하나의 수잖아요. 수는 수인데, 수라고 안 불리는 수. 그래서 수 대신에 쓰는 수라고 해가지고, 대수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책이 있길래, 제가 그 책도 참고해서 보여줬습니다. 어떤 책이냐면은, 바로 수녀샘의 중학수학. 이렇게 바뀐다. 이 책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 또 하나의 수 문자라고 해가지고 대수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개념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문자에 대해서 접근을 할수 있게 해주거든요. 실은 아이가 그냥 보기에는 XYZ도 미지수고 ABC도 다 미지수죠.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A, B, C 이런 애들은 대부분 상수라고 조건에 정해져서 나오거든요. X, Y, Z 이런 애들은 이제 미지수긴 똑같이 미지수지만 변수로 달라질 수 있는 수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수냐 변수냐 이게 다른 점인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아이는 무조건 그냥 다 똑같은 미지수인데 도대체 뭐가 다른지 나는 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하라는 건지 이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수랑 변수 부분을 꼭 짚어주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자와 식에서 여지없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였냐면은 소금물 문제였어요. 우리 솔직히 어렸을 때 소금물 문제 나오면 되게 많이 틀렸잖아요. 그쵸?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중학교 때 소금물 문제도 그렇고, 뭐, 속력 문제도 그렇고, 무조건 그 식을, 공식을 암기해가지고 풀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잘못하면은 그 공식을 잘못 외웠거나 아니면 기억이 안 난다거나 그러면은 이 문제 자체를 못 푸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소금물 문제 같은 경우에도 소금물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배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헷갈려요. 도대체 농도가 무엇인지. 일단은 농도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농도가 무엇인가? 소금물 안에 소금이 몇 퍼센트 들어있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아이가 진짜 공식을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 공식에서 조금만 꼬아서 나와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저희 아이도 보면은 자꾸만 식을 떠올리려고 하다가 잘못 생각해서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금물 문제나 아니면은 이렇게 속력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 잘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이 한분 계세요. 누구냐면은 인공지능 깨봉 아시죠? 깨봉수학. 깨봉수학의 선생님이 정말 저는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유튜브에서 인공지능 깨봉 이렇게 치셔서 보시면은 소금물 문제도 그렇고 뭐 속력 문제도 그렇고 정말로 쉽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아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바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깨봉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좌표와 그래프.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개념 설명만 가지고는 아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그 EBS 인강을 틀어주고 그걸 먼저 본 다음에 다시 책에 있는 개념 설명을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EBS 인강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책을 자기가 스스로 보고서는 모르겠는 거는 다시 한번 인강을 보던가 아니면 저랑 같이 보고 이런 식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좌표와 그래프에서 문제를 풀때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좌표가 몇개 주어지고 한 3개, 4개 주어지고 거기에 맞게 점을 찍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점들을 다 이어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좌표를 찍는데 자기가 X축, Y축을 그린 다음에 그다음에 점을 찍어. 그런데 그 점이 길이가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제가 사용을 했던 게 이런 식으로 된 모는 종이 있죠. 이 모는 종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점을 찍게 해서 칸수를 3개 연습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아이가 이 칸수 세는 거에 의존을 하는 바람에 자기가 그려놓고 그 칸수를 잘못 세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틀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는 아 이게 모는 종이에 의존을 하면 안 되는구나. 처음에 그냥 개념을 가르쳐 줄 때는 이 모는 종이에다 하는 게 편한데 나중에는 정말 문제를 풀 때는 자기가 모는 종이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아 모는 종이는 처음에만 좀 연습할 때만 하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X축, Y축을 그린 다음에 직접 점을 찍어가면서 연습을 하고 그냥 좌표와 좌표 사이에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집중해가지고 하는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좌표를 찍어서 삼각형, 사각형을 구하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 제일 어려워하더라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좌표가 이 그래프를 지난다 이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P라는 좌표, P는 2,3 이게 y는 ax 플러스 4라는 그래프를 지난다. 그러면은 a는 얼마인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x에다가는 2를 넣고 y에다가는 3을 넣어가지고 풀어서 a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좀 숙지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좌표는 좌표대로 좌표가 이 그래프를 지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계속해서 아, 이 그래프를 지난다는 의미는 이 좌표에서 X 좌표, Y 좌표 이거를 이 그래프식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라는 것이다 하고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중학선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점이 힘들더라 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미리미리 참고를 해보시고 그리고 아이가 혹시 힘들어하는 부분이 생겨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아, 마마린네 애도 좀이 부분을 어려워하던데? 우리 아이만 그런 건 아니로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애가 못한다고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잡을 뻔했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일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진짜. 근데 우리 엄마들도 알고 보면은 옆에서 보고 있기 너무 힘들지 않나요? 진짜 아이가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거 옆에서 보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참고할 만한 서적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저도 미리 겪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아이들 혹시 더 챙겨줄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시고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마린이었고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집에서 아이가 공부를 할때 엄마가 줄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잠깐만요. 뭐랬지? 사랑입니다.